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감 첫날부터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줄줄이 쌓여버린 의혹들을 확인하겠다며 야당이 총공세를 편 겁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는데 첫 소식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공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요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며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오로지 기승전 관저 공사에 대한 자료로 지금 거의 개의한 지 지금 오전 내내 그 자료 요구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엄중히 가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라뇨.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장한테 답변입니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에 감사로 간 건 지난 총선 당시 출마를 포기한 대가라면서 배후에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맥락을 잘 몰라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토위에선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복지위에선 지난달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에 대해 복지는 김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영부인 의혹을 고리삼아 탄핵 선동을 벌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